K뷰티의 선봉장인 아모레 퍼시픽이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, 영업이익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런데 이 성적표를 본 시장의 평가는 엇갈리는데요. 아모레 실적 들어보겠습니다. 박효준 기자. 네, 박효준입니다. 네,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어제 아모레 퍼시픽이 발표한 올 1분기 실적을 보면 국내외 할 것 없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었습니다. 국내외 모두 합친 매출은 1조 1,650억 원으로 7% 감소했고요. 영업이익도 1,580억 원이 나와서 10% 넘게 감소했습니다. 국내외를 따로 보면요. 국내는 매출 9.9%, 영업이익은 10.6% 하락했고요. 해외는 매출이 6.1, 영업이익은 20%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네, 수치로만 보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이유가 뭡니까? 네, 매출 비중이 큰 면세 채널과 중국 사업 부진이 영향을 줬습니다.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 1분기 면세 매출이 40% 넘게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. 아모레 퍼시픽은 아시아 내에서 중국 시장 비중이 70% 수준으로 압도적인데요. 올 1분기 중국 매출도 10%가량 감소했습니다. 중국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매장들의 휴점이 이어졌고요. 또 점포 구조 조정으로 매출이 줄면서 덩달아 영업이익도 감소한 겁니다. 그런데 기대보다 선방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? 네, 우선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. 인건비, 수수료 등 비용을 아꼈고요. 중국 내에서의 매장을 줄이면서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나면서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는 잘 나온 겁니다. 실제로 애물단지였던 에뛰드 등 자회사가 흑자로 돌아섰고 북미 시장 매출이 60% 넘게 뛰면서 글로벌 사업 다각화의 가능성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. 다만 이 상반기까지는 매출 비중이 큰 면세와 중국 시장 쪽에서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한국투자증권의 김명주 연구원은 중국 점포 휴점이 3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3월보다는 4월에 중국 내 봉쇄, 물류 이슈가 심각함을 봤을 때 2분기 해외 부문의 매출 감소가 계속될 거라고 했습니다.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.